이분 사진 보여드리면 여러분께서 이분입니다. 자, 이분. 오! 오!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빈치. 오, 다빈치. 우와. 영광이다. 우와. 풀네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풀네임. 야, 이거 지금, 와. 나도 힘들어. 오. 와. 하나, 둘, 셋. 마지막 문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브루토가. 레오나르도 브루토가. 야, 야. 진짜. 와. 우와. 정말. 영광이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내가 피곤해. 분명히 도플갱어는 있다니까. 아, 이걸 승부를 낼 수가 없어. 피곤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 나 이거 나 틀어도 나 후회 없다. 레오나르도.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셋. 과연 똑같을지. 아, 아까 쳤었나? 레오나르도. 이야, 이게 뭐야? 와, 영광이다. 야, 너 진짜. 내가 도플갱어. 이게 뭐냐? 두 분, 시작자! 근데 이거 야, 이거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 제작진이 준비한 문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기고 지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게 종민이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최선을 다했고. 아, 서로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죠. 힘든 승부를 펼쳤는데. 마치 큰 벽과 싸우는 기분이야. 지지 않았어요, 우리 하시가. 큰 벽과 싸웠다는 표현이 있나? 오케이, 오케이. 좋은 표현이에요. 저희가 또 모를 수 있는 표현이니까 큰 벽과 싸우는 느낌이었다? 저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느낌이다. 어떤 느낌? 바다인 거죠. 바다에서 제가 노는 듯한. 나 이해해서 너 그러니까 되게 거친 파도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망망대에서 수영하는 그런 날. 빵 뚫린 데서.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는구나. 안 돼, 이게 진짜 그렇구나. 예. 이제야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바보 어벤져스가 모이는 날입니다. 아, 근데 바보 어벤져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만나고 섭외를 해보니까 정말 예능 진주들입니다. 예. 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난주에 내가 너무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검색어에 원주일이 떴어요. 아~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다 검색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원주일 하세요, 원주일. 여기, 저기, 여기 학생들이에요. 한참 배우고 있는 여기. 여기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검색어에 원주일이 뜨긴 했지만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분, 이분들 다 서울대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파이 한다고 서울대 가냐? 파이 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어벤져스들, 야, 네. 뇌순남, 뇌순녀들 오늘 그 역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아, 자,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하라고. 아, 예, 형이 하시라고. 아, 내가 하고. 알았습니다. 자, 누가 할게요. 우리 밥 어벤져스. 그러면 바로 오늘 디스데이. 뭐라고? 디스데이. 디스데이. 오늘. 아, 디스데이. 오늘. 투데이. 투데이. 디스데이 지금 요즘. 투데이. 나우데이. 너무하다. 오늘이 디스데이. 아, 오늘이니까 디스가 오늘. 전화는 데데이 뭐 이런 거야? 어, 안 무시하긴 했잖아. 아, 그냥 빨리 네, 서로. 야, 너도 은근히 엄청 무시해. 아, 이게 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얘도 차라리 지나겠어. 자, 바로 오늘! 투데이! 투데이! 오늘 어벤져스 팀이 모입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뇌순년, 뇌순녀들! 내가 할게. 재석이 하는 거 잘 봐라! 내가, 내가 할게. 기획자! 아유. 우리 뇌순남 4호, 뇌순남 5호! 우리 두 분의 기획자와 함께 오늘 그 역사적인 바로 우리 바보 어벤져스의 찬단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 말 그대로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바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분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들의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와! 들어가! Let's go! 일단 저
우리 뇌순남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순남들 대기하고 있어요. 예, 예, 뇌순남들. 자, 우리 뇌순남들 한번 나와주실래요? 누굽니까? 누구지? 모르겠어, 누구일지 모르겠어. 누구야? 아우, 저거, 저거, 저거. 아유,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야, 역시. 아유, 은지원. 아이고, 신혁탁씨. 아유, 오빠, 안녕하세요. 뭐, 예상했던 사람. 아유, 맞네. 오빠, 안녕하세요. 저기 나는 저쪽에 아닌 척 하지 마. 서로 서로 되게 부르지 않아. 왜 그래요?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정국이 맞게 해주세요. 자주 오세요. 아, 진경이나 봐. 왜 실망하고 있는 거야? 홍길 씨 일로 오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 이번에 그 거기 그렇게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안동 하회탈 같아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저 뇌순남 여러분들을 지금 보셨잖아요. 아 근데 우리 종민 씨가 하시는 얘기 들었죠? 우리 은지 씨한테 맞지 맞지 내 설비 온다고 그랬지. 오빠 안녕하세요. 뭐 예상했던 사람. 아니 맞네. 오빠 안녕하세요. 내가 설비 온다고 그랬잖아. 저기는 나는 야 너는 결정 이건가 봐. 일단 각자 간단하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모인 느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 청담동 예, 뇌순녀 1호 예, 우리 저 홍진경 씨. 일단 정말 너무 오랜만에 또 네. 종민 씨랑 반가운 동료들 네. 정말 보니까 너무 좋고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뭘 원하시는 건지도 알겠고 예. 알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여기에 좀 어울리진 않지 않나.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네? 뭔데요? 여기요? 정말 뭐라고 동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사실 누나가 이 바닥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물 붙여주신 예? 분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물꼬를 떠요. 자, 지금 얘기하지 마. 가만히 계세요. 무슨 네. 물꼬를 떠요. 자, 그럼 다음은 저 반미온 씨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보가 아니다. 예. 그냥 나는 순수할 뿐이다. 예. 뭐 이런 거를 좀.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 취지를 정확하게 하셨네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예능에 컴백했는데. 컴백이요? 아니, 음악 부르는 컴백이야, 지금. 컴백이요? 컴백은 왜 자유의사 안 해요? 걱정되긴 하는데. 예. 저는 그냥 마음 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해서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평생 차라리 그렇게 복잡하게 살 바에는 그냥 바보로 살고 싶어요. 아, 아, 진짜 멋있다. 잘하는 중이야. 화가, 화가. 한 바퀴 오는 거 바보 멋있는 네, 맞아요. 거. 맞아요. 이게 서로 나누다 보면 네. 예? 멋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직은 이게 뭔가 해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네. 잠깐만 계세요. 여러분들 잠시 후면 깔깔대고 배꼽을 잡으면서 내가 오길 잘했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우리 여의도 1호 예, 뇌순남. 간단하게 좀 오신 뭐 느낌 어떠세요? 일단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요.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어요? 그 뭐 잘못된 거예요? 서로 그 뭐 잘못된 거예요? 서로 얘기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서로 얘기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나도 웃겼는데. 그쵸? 밥을 어떻게 먹을까? 아 지금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저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썸남 썸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씩 살면서 서로 지켜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예전에 그 프로그램 하셨죠? 아니, 아, 너무 사랑해. 예, 예. 아, 그걸 따라서 너무 사랑해요. 아니 지금 왜냐면 야 근데 나 지금 소름 돋아요. 왜요? 이쪽에 심영탁 씨하고 네. 우리 쪽에도 딱 한 분 계십니다. 예, 하룻밤 자는 건 줄 알고 오신 분. 누구예요? 감미하신 분. 어머, 진짜. 쌍꺼풀 탄생. 아니, 캐리어를 끌고 오셨거든요. 아, 1박 한다고 들어가지고. 예. 네. 장기자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아, 장기자랑도 해? 아, 여기 엑스맨이나 분위기 연상이 아니야. 아니, 무슨 점, 여기서 무슨 점수를 따겠다고 장기자랑을 해요. 장기자랑? 누구한테 뭘 점수를 따겠다고 여기서. 아니야. 홍진경 씨. 예, 예. 웃기 시작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죠. 이게 제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네. 이 매력에 빠지지 여기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 이것을 누구와 누구 잘못하고 해요 여기서 잘못 보신 겁니다 지금 네. 저희가 아 일단 저 우리 다음은 우리 저 김종민 씨 야 진짜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이분은 왜 안 나오셨나 진짜 아마 다들 게시판 지분율의 반이 김종민 네. 인정한다는 아니,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저 아 이분은 꼭 왔을 것 같다는 분이 누구였어요
근데 솔비는 사실 네. 지탱이 떨어지네요. 솔비는 사실 네. 지탱이 떨어지네요. 뭐라 그랬어? 내순남 내순녀의 트렌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좀 헷갈리는데. 아니 이게 될까요? 똑똑한데. 정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가 그거잖아. 어제 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거야. 홍준영 씨. 갑자기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엔 설비하고 계시다라고요. 설비한테 설득당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취지가 그거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런 정말 매력이고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몰랐던. 정말 우리가 정말 똑똑한 면이 있다. 그걸 어필하려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의도예요? 아, 그런 의도예요. 네. 그렇죠. 현탁 씨는 조금 네. 오신 그 뇌순녀 후보들 쭉 지금 보셨잖아요. 네. 혹시 의외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분은 올 줄 알았다 하시는 분이나? 일단 굉장히 다들 이쁘시고요. 네. 누가 이쁘? 누가 이쁘다는 거예요? 예? 저 감미연 씨도 굉장히 이쁘고. 뭐야? 왜 혼자 계속 이렇게 러브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 별거 아니에요. 다들 너무 이쁘시고 오늘 좋은 만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러브라인이 아니에요. 만남 갖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거행되는 바보 어벤져스 창단식.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창단식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바보 어벤져스의 기획자이자 창시자이신 하씨의 선언문 낭독이겠습니다. 우리 하씨와 광희씨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부럽다. 광희 선서! 선서! 아, 저 죄송한데 네. 오른손 드세요. 예, 죄송합니다. 선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선서! 선서! 나, 하하, 황강희는 아래와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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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랑스러운 내순남으로서 부족한 지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두! 하나! 나는! 뭐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오타가 아니야. 원래 하나 한다. 하나 하면 또 하나 해. 처음부터 다시 우리 너무 바보 같아. 예. 아 우리 좀 진지하게 합시다. 네. 또 해. 처음부터 다시. 또 다시. 하나. 하나. 나는 순수한 내순남으로 내순남으로서 모르면서도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나는 당당한 내순남으로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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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비로운 내순남으로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바보 어벤져스 기획자 하앤 광희.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로써 너는 선수야. 축하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아이디어로 내셨잖아요. 그거는 되게... 아, 그거를... 예. 그거 축하드린다고. 아, 그걸 축하드린다니까. 아이디에 채택되신 거. 아이디가 아니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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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미치겠다, 섞여보려고 해도 진짜 아이디 앞에서는... 아니, 만약에 여기가... 아니, 아이디어... 자, 여러분. 아. 지금 분명 여기 얘기하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무시하거나 알겠습니다. 비웃지 않겠습니다. 네. 아, 특히 또 오늘 함께하진 못했지만 바보 어벤져스에 꼭 함께해 주셨을 진짜 중요 멤버였을 분들이 함께해 주지 못한 점 양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또 화환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뒤에 보시면은 네? 우리 그 SBS 대표 바보입니다. 우리 이광수 씨가 이렇게 또 다음에 또 함께 가서 광수도 약간 자 정말 사실 또 그 우리 많이 떨어지죠. MBC 대표 바보 하하 아, 방송 3사가 다 이렇게 모였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아, 그건 진짜 축제죠. 예예. 예. 아 우리 그 태양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발견된 원석이죠. 그렇죠, 예. 예 저희 그 가요제에 나왔다가 피사의 사탑을
맞추질 못하고 네. 예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태양 씨는 지금 해외 투어 중이라고 해서 좀 갔는데 일정보다 빨리 급하게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네. 그 저기 확인된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지막 기념사진 찍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기념자리죠. 예. 자 앞으로 좀 기념사진 좀 앞으로 아, 영광이다 진짜 예. 이거. 아, 좀 요걸 좋습니다. 배경으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CG로 가면 저 빨간 옷. 어 진짜 팀 같다. 형이 잘. 아 근데 어 진짜 팀 같아. 하나 둘 셋 화이팅!